안녕하세요. 화사한 화요일을 기대하는 아침. 좋은 아침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.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민족은 역경에 강하고 지혜로운 민족이기에 이 난국 또한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. 오늘은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다 보시고요.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서 화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힘내보자고 응원 드려봅니다.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조금 늦게 가면 어떠리입니다.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. 아니, 너무 정해진 것들이 많아 일정한 틀을 벗어나고 싶은지도 모른다. 꼭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 길을 가야만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말한다. 사랑도 인생도 모든 게 틀에 있는 것은 아닌데 마치 짜맞추기 시합이라도 벌이는 듯 하나를 향하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 같다. 인생은 퍼즐과도 같은데 순간순간이 소중한 퍼즐 한 조각인데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퍼즐은 미완성이 되고 말지만 꼭 인생이 완성되어야 할 퍼즐 게임도 아니지 않는가. 시간과 경주를 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진다. 인생은 그게 아닌데. 조금 늦게 가면 어떠랴. 가다가 들꽃 향기도 맡아보고 가다가 파란 하늘에 양떼 구름도 보고 서녘바람 냄새도 맡아보는 거지. 글 구성 윤정근, 낭송 이온겸.